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블루 요거는 아로니아입니다. 참고로 아로니아 이렇게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참고로 바짝 익으면요, 요 과경이 노을해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그 완숙이 돼갑니다. 보통 8월 말 9월 뭐 그런데 저는 아예 9월 말에 땁니다. 더 완숙되었을 때 왜? 이 탄닛물이 강하다 보니까 좀 늦게 하는데 보통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한 8월 한 중하순 이제 이럴 때 수확해서 판매를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참고로 이런 아로니아나 베르게통은 이런 색깔이 나면서 더 많이 굵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요 개미 보이죠? 여기 개미, 개미가 있어야 뭐가 있다? 진딧물이 있다. 진딧물. 이렇게 진딧물이 보입니다. 조파나무 진딧물. 참고로 개미가 보인다. 그럼 진딧물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뭐가 생겼는가 하면, 최근에 그 가로수, 벚나무, 그리고 주변에 뭐 뽕나무, 이런데 지금 엄청나게 심합니다. 여기 감나무도 지금 피해를 주고 있어요. 여기 뭔가 하면 흰불나방. 흰불나방이 와서 산란을 하게 되면, 처음에 어릴 때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먹다가, 이제는 흩어져야 먹습니다. 그래 먹기 시작하면 요거 좀 아로니아 두 나무 있는데요. 순식간에 지금 이게 빨빨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여기 지금 먹은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자. 벌레는 있나 보자. 얘네들이 보이죠? 여기요. 이렇게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그 현재 오후 7시 35분 벌써 해가 지려고 하고 있는데 좀 어둑어둑해진 따라 제가 약을 방지를 하고 그래 갈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고추에 약도 수확도 했으니까 고추와 겸해서 여기 이제 블루베리 이쪽은 수확을 다 했거든요. 좀 몇 포기는 이제 만성 중이라서 제가 수확을 안 했는데 한 네 포기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여기도 제가 방지를 할 계획이다. 약은 뭘 칠 것인가 하면 고추 그리고 이 블루베리 아로니아 다 감안하고요. 가지까지 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균제는 머큐리 슈퍼 그리고 살충제는 이렇게 지금 나방이 심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벌레 커런트인데 이 정도로 많이 먹고 있잖아요. 이거 금방 이거 다 위에도 아작 내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작을 내기 때문에 살충제는 좀 제일 강하게 그 알타코아에다가 바이고 섞어가지고 나방약 넣고요. 진딧물 좋은 게 보였으니까 모벤토 넣어가지고 모벤토에 넣어서 그 진딧물도 되면서 깍지벌레도 같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방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착대 들어가고 제가 어떤 약을 찾는가는 제가 다시 한번 댓글에다가 남기기로 하고요. 이거 지금 어둡기 전에 얼른 방지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제 밭에 이렇게 이제 흰불나방 피해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영상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블루베리하고 전자나무도 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 전문가들 많이 있으니까 그쪽 영상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흰불나방 피해가 생겨가지고 방지를 한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영상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둡기 전에 제가 또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시원한 시간에 밖에 일을 못해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상주 오늘도 역시나 35도 넘었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진짜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여튼간에 여름 건강 우선 함께 할 수 있도록 무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시고 오늘도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잠시 방심한 틈에 여기도 흰불나방이 날라와서 산란을 했네요. 아이 참 그 녀석들. 이것도 좀 보여드릴까? 이거 뭔가 하면 어디서 보일란가? 이건 더덕입니다. 제가 여기에 새망을 이렇게 덮어놨고요. 블루베리하고 이제 아로니아 새가 직박골이 공격을 하니까 덮어놨는데 요 위에 타고 올라가라고 제가 이렇게 그 드득을 이렇게 한 포기 심어놨더니 이렇게 지금 예쁘게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드득꽃 이렇게 이렇게 꽃처럼 예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